제가 가장 여러분들 이 바닥에 오래 있으면서 지켜본 게이 젠마을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미건스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옛날에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이라고 한때 아마 가장 많은 그 가입자들을 다음 카페에서 모았었어요. 한 방에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젠마을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계속 가입자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어떤 이슈가 하나 빵 터져요. 또 터져요. 또 터져요. 그러면요. 탈테러시가 일어나요. 지금 이미 몇명 그런 분들이 계시죠? 탈테러시를 누군가 주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떤 사람만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반대의 어떤 또 카페를 차려요. 사람들이. 다행히 이번엔 좀 유지가 될게 5월에 이재명 고문이 직접 개입하는 커뮤니티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진영에서도 그 다른 되긴 하지만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는 쪽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있으면 자정도 되고 견제도 좀 됩니다. 한 군데서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 곳이 필요하긴 한데 젠마을 같은 경우 지금 관리 운영진들이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토 달고 작업 들어오게 되면요. 얘들은 이거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뭐가 가장 걱정이냐면 젠마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세력은 2030 개딸 양아들이라고 하면서 개딸들의 중심이에요. 망가뜨리기 한순간이거든요. 뭐냐면 그냥 개딸 이제 더 이상 정치 미련 없이 떠난다 릴레이 글몇개 올리면요. 아, 개딸들이 떠났다. 언론에서 또 다르고요.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안에서 운영진에 이제 문제가 터져요. 분명히 어디든지 망하는 선거가 운영진이 터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운영진들이 신경 쓰고 그런 과정을 알아서 운영진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 계세요. 근데 분명히 탈퇴한다는 개딸들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원래 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없이 나가요.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몸담았던 데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소리 없이 탈퇴하고 나가지 글 쓰면서 선동지라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중심 주축이 개딸이잖아요. 거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저는 보고 있어요. 야담이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405060들 웬만하면 댓글만 쓰세요. 그리고 글쓸때 보면 딱 보이는 게 일기장에 쓸때 이후에 교육을 못 받아보신 분들이 그런데 글 쓰면 저는 뭐뭐 합니다. 하잖아. 라는 식으로 되는데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건딱 405060입니다. 그 일기에 써도 부끄러울 글을 거기다 쓰면서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뭐뭐 한다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거기 전체 글 톤에 어울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열혈로 뛰어드신 건 알아요. 근데 들어와서 분위기라는 걸좀 익히고 딴 사람들이 글을 어떻게 썼는지도 좀 읽어보고 길이도 보고 해가면서 적응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민주당 40년 지지해서 50년 지지해서 이거 하면서 카페 분위기 망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글은 열라 많이 써. 꼰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보고 그랬으면 그 좋겠어요. 카페 분위기 망치는 게 가장 큰게 뭐냐면요. 갈라치기 글들이 계속 맞아요. 올라오면 서로 싸우게 돼요. 서로 싸우면요. 조금씩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왜 그러냐면 10만 명 중에 글 쓰는 사람은 100명도 안 돼요. 그럼 거의 나머지 100분의 1, 1000분의 1은 눈팅이에요. 100분의 1, 1000분의 1 좋아요나 누르고 이런 사람들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싸우고 갈라치기하고 이런 글들이 오면 이제 거기를 이제 탈퇴는 안 하더라도 방문을 덜 하죠. 자꾸 들어가는 횟수가 원래 사람들이 카페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몰랐던 정보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봤자 힘 빠지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안 가게 돼요, 거길.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망가지는 것도 많이 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개국본을 문제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뭐냐면요. 모든 사조직이나 이런 시민단체는 오프라인으로 망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제가 글을 하나 올리든가 할게요.